자, 계속해서 제우 읽기 연습 발표입니다. 뭐야?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Dear Abby, Dear Abby. 신이라는 Abby에게 이걸 통해서 이 글의 종류가 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 글의 종류가 뭐다? 읽어보세요. Error. letter가 뭐겠어요? 디어 앱이 보자마자 아 이거 글의 종류가 letter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 letter의 뜻이 뭐겠다 그러면? letter의 뜻이 뭐겠다? 편지글이죠. Dear Abby. 보자마자 알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본 편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이것은 나는 들었다. 사이월드 작년에 난 작년에 사이월드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이월드는 소셜 미디어의 한 종류로서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사이월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너는 들었니? 작년에 작년에 무엇에 대한 얘기를 들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you hear about Sio last year?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했더니 대답이 I heard about Sio last yea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 그럼 이번에는 last year라는 대답에 대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언제? 언제 너는 싸이월드에 대한 얘기를 들었니?를 영어로 표현하네. When did you hear about Sio?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you hear about Sio? Hey, when did you hear about Cyworld?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Hey, 그래서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But I wasn't interested then. 그러나 나는 관심이 없었다. 그때.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At that tim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eren't you interested? When weren't you interested? 너 언제 관심 없었니? When weren't you interested? 라고 물어봤더니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eren't you interested? When weren't you interested? 언제 관심 없었어? 그랬더니 대답이 I wasn't interested at that I time.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있습니까? 네. 자,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요? 내용상. Cyworld에 대한
내가 싸이월드에 대한 얘기를 작년에 들었을 때는 관심이 없었다. 맞죠? 그럼 얘도 똑같이 고쳐줄까요? 왜? 오우, 그렇지. When I heard about Cyworld, I wasn't interested. 내가 Cyworld에 대한 얘기를 뭐 last year 써도 상관없고요. 내가 작년에 Cyworld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관심이 없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 wasn't interested when I heard about Cyworld last 오케이, year. 좀 정리해서 이번에는 끊김없이. I wasn't interested.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asn't interested when I heard about Cyworld. I wasn't interested when I heard about Cyworld. 들었을 때. 그래서 when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왜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 중에서 뭐하고 뭔데 언제 뭐뭐 할 때. 인데 지금은 무슨 뜻이고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란 뜻이고 그때는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라고 접속. 부른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Now, Cyworld is my life. Now, Cyworld is my life. 지금 사이월드는 나의 삶이다. Cyworld가 나의 삶이란 얘기는 Cyworld가 언제는 어땠는데 과거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엄청 좋다. 그렇죠, 좋고 관심을 가지게 됐어. 되었단 얘기죠. 됐습니까? 자, 얘는 현재형이야, 과거형이야? 현재형이죠. 만약에 과거의 내 삶의 전부였으면 어떻게 고쳐야 돼? 일단 now는 어울리지 않게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작년에 싸이월드에 푹 빠져 있었으면 언제 last 끝나. year로 고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고치면 된다? Cyworld was my life.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작년에 Cyworld는 내 삶의 전부였어요. 지금은 언제 얘기하고 있다? 지금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was가 아니고 is를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오케이. 그러면 무엇이 이제는 네 삶이냐라고 물어보면 될 텐데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Hey, 이거 뭐니? 이거 뭐예요? This. What is this? 그러면 무엇이 너의 삶이니? What is your life? 오케이,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life? What is your life now?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life now? 했더니 Now, Cyworld is my life. What is your life now? Cyworld is my life now. 오케이, 기다려주시고요. 자, 또 하나 얘기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뭐가 궁금하다고 그랬다? 얘가 궁금하다고 그랬고, 얘가 궁금하면 문장에 주어가 궁금하다고 했고, 그러면 who나 what으로 바꿔주면 is의 위치를 어디 딴데갈 필요 없고요. 그대로 what is your life 해주면 된다고 했었어요. 문장에 주어가 궁금한 경우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뭐 인스타 하는 친구들 있으면 인스타 하는 친구들도 이런 짓 하죠. 그래서 나는 업데이트 한다. 나의 사진들을 매일. 매일마다 사진을 업데이트한다. 그러면 update my photos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 묻겠다? 무엇을 너는 매일 하는데? 너 매일 뭐 해? 어, 나 매일매일 사진 업데이트 해. What 그래서 do you do 오, every day? 이제 이거는 아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do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 day? 했더니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됐습니까? 시간상 오늘 못하겠지, 자민? 예. 일단 쓰기 시험 채점할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오케이, 여기 뭐가 생겼는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알수 있어? 뭐? 그럼 일단 그럼 뜨세요. 그때 친구들이 방문했다. 방문했답니까? 아, 방문했다. 과거에 한 행동인가요? 아, 방문했다. 했었답니까? 과거에 친구들이 방문했나요? 이 안에 지금 뭐 들어있어요? 비치세 뜻이 뭐예요? 방문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럼 뭐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쓰였습니까?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뭐 이렇게 변했나요? 아이고야. 뭐 이렇게 변했나요? 아니 뭐 이렇게 변했나요? 그럼 그대로 원래 모습 그대로란 얘기는 지금 이 안에 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do나 does가 들어있으면 친구들이 방문했었다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래야지 방문을 했었다지. 방문했었다. 친구들이 방문했었다는 이거는 뭐 과거에 친구들이 한 행동 같아, 현재 하는 행동 같아, 미래에 하는 행동 같아. 방문했었다가요? 이게? 어? 아, 미래, 내일 방문했었다. 친구들이 내일 방문했었다 이럽니까? 선생님이 뭐 억지로 시키는 것 같아. 야, 방문했었다라는 말은 당연히 과거의 행동이고 이런 뜻으로 쓰고 싶으면 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어야지. 그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런 형태면 그럼 당연히 얘 뜻은 뭐예요? 그냥 그뜻 그대로죠. 에이. 그리고 댓글들은 남겨두었다. 남겨두었답니까? 남겨두었다라고 친다 치자. 그럼 남겨두었다는 과거의 친구들이 한 행동의 느낌이야, 현재 하는 느낌의 느낌이야, 미래에 하는 자,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남겨두었다라는 지금 이 말은 어제랑 어울립니까? 지금이랑 어울립니까? 아니면 내일이랑 어울립니까? 내일 남겨두었답니까? 지금 남겨두었답니까? 어제 남겨두었답니까? 이렇게 해석되도록 만들고 싶으면 얘는 이게 아니고 이게 돼야지. left는 왼쪽이란 뜻도 있지만 leave 속에 did가 들어간 과거형이기도 합니다. 뭐 남겨두었답니까? 남겨두었다. 과거에 한 행동 아니고 현재 하는 행동인데요. 그럼 나를 위해. 아,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이거는 언제 또 물어보던가요? 통문장 통문장 할때또 할 물어보죠. 때. 네. 그쵸? 자, 그리고 뭔가 지금 얘 뜻은 이상합니다. 그때가 아니고요. 그러면이죠.
내가 매일매일 사진을 업데이트 위에 말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매일매일 사진을 업데이트합니다. Then 그러면 친구들이 내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댓글을 남겨줍니다. 아우 이 사진 너무 귀여워. 이 사진 너무 잘생겼다. 너 잘생기긴 왔다. 이러시고 댓글을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란 말을 지우고 뭘 써도 될까요? 싸이월드 내가 싸이월드의 사진들을 업데이트한 이후에 친구들은 방문해서 나를 위한 댓글을 남겨준다고. 그럼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냐? 내가 사진을 업데이트한 다음에 친구들은 방문해서 나를 위한 댓글을 남깁니다. 뭐라고요? After I update my phone.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직 여기에 뭐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Cyworld leave notes. 자, end를 기준으로 지금 이거 무슨 소리십니까? 이거 무슨 시예요? leave가 무슨 뜻인지 단어할 때는 하다시죠? 그쵸? 그러면 친구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싸이월드가 남겨놓는가요? 어? 이거 댓글을 남기는 행동을 누가 하는지가 생략됐죠. 어? 무슨 싸이월드 leave notes야? 그리고 싸이월드라고 치자 그러면 그럼 싸이월드는 안 만기려봤자 it인데 이게 leave겠냐? leaves겠냐? 어? 여기 싸이월드가 댓글을 남깁니까? 신기한 일이네. 인공지능이 와서 댓글 남기나? 여기 생략된 건 싸이월드가 아니고 뭐겠어요? 프렌즈 또 쓰기 귀찮은데? 데이. 그래서 누가 다 그리고 누가 다 두 개를 엔드로 연결해 놓은 겁니다. 친구들이 몇 가지 행동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행동을 하니까 end를 가지고 친구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댓글을 남기겠죠. 이거 friends 안 만기려봤자 day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어 지금? 하다시. 하다시인데 그래 뭐가 숨어있어야 돼? 여기에 왜 비지츠가 아니야? 이거 안 만기려봤자 방문하는 행동을 친구들이 하는데 이거 안 만기려봤자 하면 뭐니까? day니까. 됐습니까? 자, 지금 이거 다 못할 것 같네요, 오늘.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